파랗게 맑았던 하늘도 거뭇하던 개흙도 슬며시 제 색을 내려놓았습니다. 고집하던 빛깔을 내려놓고 서로 스미고 젖어들어 붉게 물들어가는 이들을 만날 수 있는 곳. 오들각 변폼뻗들. 알겠습니다. 이 옛날 것질 하는 거야. 이거 내가 딱 세 분한테 딱 주는 건데, 사람은 아름다운 게 있으면 아름다운 것을 받아가야 메시지야. 일단 손님 먼저 앉아. 전국방송 타는 거 아니야 이거? 퇴색할지언정 재색을 버리지 못하곤 하는 세상에서 바람과 파도에 곱게 물들어가는 황금빛 인생을 만날 수 있는 이곳은 강화도 장활입니다. 괜찮아. 아니, 고라니 잡는다는 건 핑계고 혹시 이 녀석을 어찌하려는 건 아니죠? 진짜예요, 진짜. 아니, 그게 아니면 얘가 왜 이리 불안해할까요? 저 때문에 겁나는 거예요. 예, 사람이 무서워. 어이, 백구, 네 이름이 피스라면서. 피스, 이제 마음의 평화를 좀 찾은 거니? 호라니를 잡자더니만 객가에서 웬 콤바인에 몸을 다시 객가에서부터 약 1.5km 남짓한 거리.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피스는 벌써부터 준비운동이 한창인데요. 하지만 숭어를 잡으려면 아직은 때를 기다려야 한다지요. 밀물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형님은 어제 설치해둔 그물을 살펴봅니다. 어, 그 뭐예요? 광어, 광어예요, 광어. 광어? 광어. 엄청 크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한 킬로는 넘겠는데? 1킬로 정도 할 것 같은데, 1킬로? 흐뭇한 그물은 잠시 묻어둔 채로 낚시 잡으러 가요, 낚시 잡으러. 여기 계시네요, 여기. 숭어가 밀물을 따라 올라오기 전에 막간을 이용해 낙지잡이에 나서는 형님. 이에 질세라. 형님께 배우신 대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아우도 들썩들썩 개구멍을 들쑤셔보는데요. 가재구나. 가재. 개뿔. 개 배울 수 있겠어? 손맛을 제대로 보지 못하자 조준환 씨는 형님의 그물을 탐하기 시작합니다. 어디 보자, 싱싱한 고기들이 가득한데요. 만족거리가 좋은 게 다른데. 아이고, 저런 저런, 개펄 한가운데서 한상 차리시려나 봅니다. 드시고? 에? 아, 정말 드시려고요? 뻐르기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렇게 먹어도 풀 없어요? 아, 풀 없었잖아요. 아, 모두 백다는데 피부에 좋으니까 뱃속에서도 좋지 않을까요? 전혀 과학적인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원래 과학적이지 못해요. 아이고, 아이고, 이 통통하게 물오른 뻘락지를 꿈틀꿈틀 산 채로 그냥 낼름낼름 개눈 감추듯 먹어치우는 아우. 형님이 개미처럼 쉴 새 없이 뻘을 뒤지고 개흙을 파헤치는 동안 이번엔 또 다른 놈을 슬슬 눈독들입니다. 이거 잡으시게요? 이거 먹죠. 뭘. 뭐 할 건데? 아니, 형님이 뭐라고 하지 않으실 거예요? 동생이 뭐하는데 뭐 동생이 뭐라 하는데 뭐라 그럴 그런 형도 있나? 아이고, 누가 보면 영락없는 배짱이 아우는 도시에 살면서
요 근래 형님을 자주 찾고 있다는데요. 팔자가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형님이 업으셔서 좋은 건 많이 드셨겠어요. 늘 이렇게 먹는 거죠 뭐. 저는 여기 나올 형 따라 나오면은 소주 한 병은 기본에. 형이 근데 두 병 이상 못 갖고 가게. 왜요? 술 챌까 봐. 우리 형은 제가 아직도 어린 애인 줄 알거든요. 나이가 50인데요? 나이가 50이라도 아직 내가 경운기를 몰래 배웠다니까요. 제가 바다 낚시를요 못 나와봤어요. 우리 형이 물에 빠져 죽을까봐 못 나가게 해갖고요. 형 몰래 제가 형보다 수영도 잘하거든요. 그래요? 예. 그 망둥이 낚시지를 친구들이 가자 그러잖아요. 그럼 형 몰래 나왔다니까요. 아니 형님이 우리 여동생 아끼듯이 그렇게 하셨나 보네요. 예.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집에 들어가야지 전화해줘야지 마음 놓잖아요. 고작 한 살 터울이지만 눈 감으면 떠오르는 저 바다처럼 형님은 언제나 그곳에서 넓게 흐르며 잔잔히 아우를 품어줬답니다. 형! 한 잔 먹고 해. 이리 넘어와. 아버지같이 늘 듬직한 형님 등 뒤에 마음껏 기대어 아우는 뒤늦게 바다 인생을 배워가는 중이라지요. 맛 어떠세요? 아유 진짜 맛있죠 뭐. 이 맛에 바다에서 먹는 게 이 맛에. 저는 좀 속상해 하실 줄 알았어요. 왜요? 1kg가 넘는 자연산 광어를 그냥 아유 다 먹자고 하는 건데 먹는 거에 남는 거죠. 먹는 게 남는 거. 전어. 전어예요? 예예. 예. 아 이건 자연산. 예 자연산 전어. 되게 작음한네요. 예 아직 예 아직 이제 요거는 잘하는 거니까. 하나 썰어줄게. 집 나간 며느리도 다시 돌아오게 만든다는 가을 전어 맛은 기가 막히겠죠? 새 쪽딱 나오네. 세상에. 일단 손님 먼저 한다. 이게 전국 방송 타는 거 아니야 이거? 가자. 소리는 뭐 하는데?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큰 소리 내고 싸워본 적이 없다는 요상스러운 형제. 제멋대로 철없어 배는 아우를 형님은 대체 어딜 봐서 끔찍히 챙기는 걸까요? 저 잘하잖아요. 동생이 하나밖에 없잖아. 하나. 동생이 많은 말 못 챙기지. 아니 경운기도 몰래 배우셨다고 그랬는데. 제가 몰래 예. 봤어. 왜 그렇게 하셨어요? 아무래도 불안하죠 뭐. 50인데 50도 불안한 거야. 안갑다 해야 돼 그럼. 내가 축구로 국가대표 상비군까지 했었는데 네. 우리 형이 나한테 대해서 이렇게 네. 그 의구심을 갖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간다니까. 체력적인 면에서. 형님 눈엔 마냥 물가에 내놓은 어린애 같기만 한 아우. 하지만 이제 그도 뭔가 보여줄 때가 왔습니다. 합동작전 준비. 드디어 기다리던 순간 결연하게 형제는 바다로 향합니다.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숭어가 몰려온다는 신호. 숭어떼가 지나가는 목을 찾아 고기를 몰자 여기저기서 숭어가 뛰니 피스도 뛰고 한바탕 숭어몰이에 혼비백산 녀석들이 이리저리 날뛰며 그물에 걸려듭니다. 얼마나 잡힌 걸까요? 모처럼 단단히 한몫한 동생과 함께 피스도 짜릿한 숭어몰이의 여운이 가시질 않는 듯하죠. 피스도 잡아와. 이거 숭어몰이야.
개를 이용한 숭어머리. 이게 이건 지금 완전히 꺼내야 돼. 이건 아무나 못해. 그물을 끌어올리는 족족. 엄청나게 씨알 굵은 승어들이 척척. 야, 이거 두 마리나 들었다 여기. 어머나,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아니, 승어가 이렇게 커요? 응? 예. 이게 승어는 떼로 다녀가지고 몰래 다닐 때는 많이 들어오고 크고. 와, 씨알이가 두 거야. 잠깐만, 야, 뛰어 빨리. 그물을 다시 또 펼치자마자 순식간에 포위된 숭어들. 숭어 모는 개 피스와 함께 형제의 활약상에 한 자루가 금세 그득히 찹니다. 만선이네요. 만선이라고 보면 되죠. 일단은 숭어 머리에 오늘 만선. 오늘 절정이야, 절정. 이 이상 이 이하도 없어. 아, 청머리라니까요. 나도 머리털 나온 처음이야. 이렇게 많이 잡은 거. 신바람이 들썩들썩. 피스까지 모두 삼형제가 의기양양 무트로 향합니다. 풍성하게 하루를 갈무리했으니 이후 친구와 함께 숭어구이로 고소한 입담을 좀 나눠볼 참이라는데요. 사람은 찍지 말고. 그래도 나가면 일주 있다 오고만. 맛이 깊어가는 가을밤. 숭어 덕분에 세상 풀어올 것 없는 만찬을 차리는 소리까지. 맛깔납니다. 써는 소리도 다른데요? 네? 써는 소리도 다른데. 싱싱하니까. 싹싹. 싱싱하니까 싹싹 소리 나죠. 가을 숭어 맛은 어떤 거예요? 말로 표현해 보자면. 가을 숭어는 이제 살이 단단해지는 거죠. 가을 숭어는 이제 단단해지고 여름에는 살이 많이 살이 쪄서 물르고. 물르고 이제 맛있는 건 이제 지금서부터 내년 한 4월 달까지 그때가 제일 숭어는 제일 맛있을 때예요. 살이 쫀득쫀득 단단하고 기름이 올라 고소하기로는 최고. 나 이거 구운 거 처음 먹어봐. 한 이만한 걸. 처음 먹어보는 숭어구이 맛은 어떤가요? 고모님? 아니 저기요 고모님. 맛있어. 하지 말아야 돼요. 그 참. 맛이 어때? 맛있게 좀 봐주게.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이거는 먹어본 사람만이 알아. 표현할 수가 없어. 이제 제법 코끝에 찬바람 스치는 계절. 너른 갯벌을 마주하고 먹는 숭어 맛을 무엇에 비길까요?